오토바이 넘어졌을 때 이제 시동이 안 켜지는 거는 팁 오버 센서라는 겁니다. 이제 오토바이 전도 센서라고 하는 건데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이 계속 걸려 있으면은 기름통에서 넘어 흘렀던 연료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그리고 엔진에 그 보통 일반적인 그 오토바이 엔진들은 드라이 선프 방식보다는 웨트 선프 방식의 엔진이에요. 그래서 아래쪽에 엔진 오일이 안 깔려 있으면 오토바이가 옆으로든 왼쪽이건 오른쪽으로든 심하게 누벼져 있으면은 아마 이제 그 엔진 윤활 쪽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넘어지고 나서 이제 화재라든가 문제가 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시동을 강제로 차단시켜 주는 게 그 센서인데 그게 작동한 겁니다. 센서 내부는 별 거 없어요. 뭐 메이커별로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스즈키 거네. 스즈키 코메 엑시브 코메 거 스즈키. 요 팁 오버 센서 안에는 요렇게 반지꼬리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이제 중앙 말고 오토바이 정중앙에 딱 제대로 마운트 돼 있는데 좌우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을 심하게 뉘우치면은 요 두 개가 통전되는 순간 이제 시동 차단이 됩니다. 예. 기름이 안 나와요. 무슨 수를 써도. 불이 안 붙었든지 점화 플러그가 안 튀었든지 그 연료 분사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크랭킹은 됩니다. 요게 작동하더라도 마이크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껐다가 하면은 시동이 다시 걸린 게 정상이고 다가다가 끓이는 소리 나는 게 요 안에 반지꼬리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중앙에는 절연체로 감싸져 있고 가쪽으로는 지금 이제 통전하는 그죠? 전기가 흐르는 그 구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암튼 오토바이에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됩니다. 정중앙에.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진 상태에서는 시동이 무슨 짓을 해도 안 걸립니다. 간혹 배선 엉망으로 날리지기 나는 오토바이들 시동 안 걸려서 보면은 이 팁 오버 센서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. 스매.